뭐제방 조그만 방입니다 여기가 조그만 방인데 네. 요건 파워포인트예요 이 왼쪽에는 여기에 이 파워포인트인데 파워포인트 할때 다음 장 하면 이제 클릭만 하면은 넘어가잖아 이렇게 클릭만 하면 네네. 이제 노트북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선생님과 칠판 요게 이제 칠판이니까 이 안에 있는 거를 그 어떻게 해서 강의를 하느냐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렇게 가상 교실을 마음대로 만들고 이쁜 교실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벽을 바꾸기도 하고 뭐 책상을 바꾸기도 하게 이제 여기를 하고 선생님 포인터로만 이 마우스로만 혹은 이 이건 뭐잘 알려진 거잖아요 로지 포인터 얘를 써서 이렇게 포인터로 하시면 됩니다 교실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수업하다가 지금은 이제 줌 같은 거할때 여기가 이렇게 풀스크린만 있죠 이렇게 이제 원격 강의다 이렇게 하고 얼굴 보였다가 이게 스위치만 하는데 지금은 이 선생님이 항상 있는 거죠 선생님하고 자료가 있고 칠판은 이 원격지 줌 학생들 지금 여기 줌 학생들이 뭐 10명이 20명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누가 질문한다면 질문자만 줌이 알아서 발표자 보게 자동으로 커지게 하니까 이게 학생 다 질문한 학생 보게 되죠 그리고 교실에 이제 뭐 앉아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 같은 데에 지금 첨단 강의실, 미래 교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 화면을 앞에 크게 선생님이 이제 저처럼 뒤에 앉아서 앞에 큰 화면에 나오게 하고 300인치에 나오게 하고 이벽 쪽에는 광주각이대, 뭐 울산각이대, 네 교실당 하나씩을 이제 이 학생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줌 화면을 벽에다 다 켜놓으면 학생들은 다른 교실 학생하고 같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다른 교실하고 같이 있게끔 벽에 보이고 앞에 강의실은 선생님 강의실 지금 선생님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이 나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그냥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면 알아서 이 장치가 알아서예요. 눌러서가 아니라 알아서 이렇게 선생님을 키워줘요. 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아야 될 거는 파워포인트 넘기는 것만 알고 학생들이 뭘 보는가를 포인터로 선생님이 이렇게 가서 그쪽을 포인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그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래서 인공지능 가상 강의 장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방송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그 페이스북으로 가면은 그 페이스북에 제가 지금 만약에 방송하기만 누르면 제 페이스북에서 선생님 보시는 거랑 똑같은 게 페이스북에 나가게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들어온 학생들하고 온라인 못 보고 이제 떨어져 있는 학생들, 질문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학생들은 페이스북으로 들어와서 채팅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선생님이 하는 거는 이 스튜디오를 직접 포토샵 모르고도 할게 해놓은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테스트로 페이스북 방송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접속을 예, 해볼게요.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페이스북 제가 김영대예요. 이름이 김영대. 김영대 아이스튜디오 하면 제 얼굴 나오는 게 하나 나올 거예요. 김영대 아이스튜디오 검색하면. 젊은 영 리오 쳐보실래요? 영 리오. 페이스북 검색해서 영 리오. YOUNG REO. 이제 지금 방송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하면서 한번 보내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줌은 이제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룹으로 만약에 학교 학생들을 그룹핑을 해놓고 들어와 그러면은 페이스북으로 해서 채팅하면서 하는 게 되고 줌으로 하는 학생들은 이제 질문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이게 하는 건데 여기에는 교실에 선생님이 강의할 때 쓰신 칠판을 여러 개를 들여가지고 이제 하나짜리는 E 스튜디오, 두 개는 M 스튜디오, 세 개는 I 스튜디오, 또더 높은 건 V 스튜디오 종류별로 있지만 비슷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 수업을 할 때는 그냥 칠판이 나오고 학생이 나오고 지금 여기는 말하자면 이제 교실이고 여기는 원격지 교실이고
이쪽에는 이제 이쪽 교실에 한 칠판인데, 지금 이제 교육부문에서 얘기하는 줌 온라인 수업을 하라. 그러면은 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 수업을 가지고 이제 줌에 가서 USB 카메라로 파워포인트로 할 수 있지만, 이 아이스튜디오나 이 장비를 쓸 때는 교실로 오는 거죠. 이렇게 교실로 와서 그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되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그게 있는데, 하나는 스튜디오 같이 멋있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선생님 강의할 때에 PD들이 준비하듯이 PD 없이 전문 PD가 하는 것처럼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마치 MBC에서 방송하듯이, KBS에서 PD나 편집한 동영상이 나오듯이 실시간으로 만드는 강의 장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막도, 이 방송에 자막이 필요하니까, 이 자막이 이 파워포인트에서 있는 노트입니다. 이 밑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든지 그냥 파워포인트를 오늘 강의할 때 쓰실 걸 가져오시면, 파워포인트의 각 슬라이드마다 중요한 내용은 이 노트를 써오면 노트 화면이 프롬프터처럼 여기 스크린에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지난 10년간 비대면 원격 강의 및 e-learning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특히 코비드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하는 거하고 교실에서 수업하는 거를 비교했을 때 교실 수업이 원격 수업보다 꼭 낫지만은 않다. 이 방식을 썼을 때. 이건 교실에서도 저희가 이제 뭐 그 코엑스 같은 데서 강연을 하거나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코엑스 강연회장의 큰 대형 LED 혹은 프로젝터 화면에 이 화면을 보이면 선생님이 막 몇십 배가 커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생님하고 눈이 동시눈 맞춤이 되고, 이걸 같은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지금처럼 페이스북, 유튜브로 방송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화면들을 현장에 온 사람도 이걸로 보고 멀리서도 보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여러 대학이나 뭐 카이스트 같은 데서 이제 활용을 하면서 입증, 이제 이 강의가 새로운 강의 방식이다, 강의 장치다, 그걸 주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 긴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아닙니다. 이게 잘 활용하면은 참 올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네네. 반갑습니다. 생각하시나에 따라 또 달라지죠. 네, 저희가 그 사천 비행장 그 이번 행사가 지금 지연돼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VR로 하고 이런 거에 하기로 돼 있어서 한번 진주에 오라고 매일 그랬는데 한번 가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예.